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23페이지 가지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진도 나갈 거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23페이지 우리 이제 관리 계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건축물과 관련해서 나왔던 개념들, 이 건축물의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용적률, 그리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 자, 그리고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 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소위 도시 군 관리 계획 이렇게 봤었고요. 그래서 도시 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다루기 위한 개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리 계획,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에서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방법에서 토지가 있으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무조건 하나씩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 자, 지정 변경 등을 통해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바꿔줄 수 있고요. 용도 지역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서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바꾼다는 얘기는 자, 세트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개념이고요.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중에서 일부 등을 변화 주기 위해서 용도 지구란 걸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도 구역에서 종류가 주된 논의 포인트,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점 보호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이 다섯 개가 용도 구역. 해서 이것도 이제 넓은 범주선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다루기 위한 개념이다라고 봤었고요. 네 번째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에서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드는 과정 등에 관한 것, 해서 어떤 토지 위에 도로, 학교, 공원 등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토지 소유자한테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의 규제가 도출되게 된다. 자, 다섯 번째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엄청 빠른 용도 지역, 엄청 빠른 용도 지구, 엄청 빠른 기반 시설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전국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관리 계획 다섯 개가 소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 계획이고, 나머지 자, 두 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다루고 있는 관리 계획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기반시설의 분류라고 해서 자, 55종의 기반시설을 7개 그룹으로 분류가 된다 했을 때 최소 남겨고 들어가실까 환경기초시설에서 하수폐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그다음에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그리고 폐 차장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자, 네 가지는 수질 환경 기초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다. 그 외에 기반시설의 세분 중에서요, 쉬었던 거 도로는 7개 도로로 분류가 됐었고, 광장은 5개 광장으로 분류가 됐었대서 요즘에 이제 25, 26, 27, 최근 3년 동안 이 기반 시설의 분류 문제하고 그다음에 세부 문제가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외에 여러분 교재 24페이지 가시게 되면 이런 기반 시설의 설치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들기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걸 이름하여 도시 군 계획 시설을 이렇게 불렀었고요. 법에서 정의할 때는 기반 시설 가운데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을 따라야 하는데, 일정한 기반시설은 관리계획 이반 결정 과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해서 뭐 개념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반이라고 하는 거 결정이라는 거 행정청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한 시설 중에서 민간이 알아서 잘 설치하게 될 것들은 굳이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해서 23에도 이런 문제가 한번 구성이 됐었고요. 자, 한편 자, 우리가 얘는 좀 따로 가야 되죠.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대서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도로학교 공원을 건설해 가는 과정
먼저 시행자의 지정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 크게 행정청이 될 수도 있고 비행정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시험에 나오는 쟁점 바로 자 비행정청 중에서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이 문제가 된다 해서 일반적으로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 그런데 바로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아무런 요건 없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중요 출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밖에 이 시행자가 지정되면 나중에 이제 실시계획 작성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실시계획을 확정 짓는 것을 가리켜서 실시계획의 인가, 그리고 고시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인데 시행자 수의 보호조치 중에서 두 가지 행정심판 얘기하고 수용 얘기가 주된 논의의 대상에서 여러분 교재 26페이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행정청 비행정청 불문하고 수용할 수 있고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출제하는 쟁점은 바로 수용 가능한 시기,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실시 계획의 고시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오른편, 나머지 다 틀린 편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실시 계획의 고시 18회 때 마지막 쟁점을 삼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거, 행정청에서는 큰 쟁점이 안 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 자, 지금 이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되게 되면은 수용권도 행사할 수 있고 일시 사용권도 행사를 할수 있는데 이런 특권이 있는데 어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의 비행정청이다라고 하게 되면 소위 이제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제기가 곤란하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 사람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준 지정한자에게 행정 심판을 제기한다. 요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로학교 공원을 건설하는 과정 실시계획 작성에서 인가 고시에서 개념만 잡는 거죠. 직접 안 나오니까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얘기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패턴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죠. 인가된 실시계획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 했을 때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시험에 주로 뜨는 것은 인가를 요하지 않는 케이스. 절대 구체적인 항목은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상한 지문이 구성이 됐는데 그냥 패턴으로 묶어서 보시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쟁점 중에 비용 부담 뭐 이렇게 법조문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크게 가셔야 돼. 그래서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영역 두 가지죠.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서 일단 크게 두 가지 축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시행자의 경우에는 국가와 국가 지자체가 50%까지 보조를 할수 있다. 요거 하나. 그리고 이런 저런 애들한테 어떻다 손 내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에 비해서 비행정청의 시행자는 3분의 1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은 절대로 손을 내밀 수가 없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이에서 이 정도는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뭐그책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자, 큰 틀인 그큰 틀의 그림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시행자는 50%까지 보조 받고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이런 저런 애들한테 바로 비용을 좀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갔던 것이고 그다음에 비행정청의 시행자의 경우에는 손 내밀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주된 논의의 대상에서 그 정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공동구조는 두 문제 있었는데 큰 쟁점 안 되고 여러분 교재 29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재 매수청구 해서 워낙 이제 이 범주가 넓은데 그중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매수청구 얘기죠. 그래서 기본 틀어갑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 지목이 돼이다.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위 매수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지목되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기억을 하실 만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거죠. 만약에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어도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는 매수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해서 자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지목되라 할지라도 매수 청구가 안 되는 것. 실시계 인가가 있을 때즉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 확정이 되면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매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번 나오지만 답은 안 되는 질문. 자,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 토지 위에 혹시 건축물이다라면 그 건축물도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자, 매수 청구 있으면요, 6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해서, 기본적으로, 이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일반적입니다. 시장 구조 등.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있었고요. 한편, 매수 청구를 받은 매수 의무자는 6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 해서,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수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매수 거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해서, 매수 결정을 통지하게 되면요, 바로 이때는 얼마?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주된 출제 포인트는, 자, 매수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현금 보상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외 있었죠. 바로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비업무용 토지 또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하고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매수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바로 도시 고운격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채권 발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10년의 범주 내에서 그 상환 기간 정해지게 되어 있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 밖에 매수 거부 결정이 있거나 매수 결정을 통지하고 2년 내 사주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원래 도시군객 시설 부지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가 금지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 예외적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때 범주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종 건세, 2종 건세가 시험에 안 나오고, 그다음에 공작물 등의 설치를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요 내용들에서 소위 매수 청구에 관한 부분은 워낙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고, 27회 때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었던 행정청이 매수 의무자가 되는 경우 말고, 바로 비행정청이 매수 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갖고 쟁점을 삼았습니다. 그 외에 32페이지 가게 되면은 27회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쟁점은 안 되고요.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군객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이 출제하는 포인트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도시군객 시설 사업 관련해 상당히 방대한 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관리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일단 지구 단위 계획은 핵심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곳과 비교해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기반 시설과 비교해서 엄청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논의 포인트에서, 각종 절차를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 때문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실효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지 않게 되면 그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포인트 다음 날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법조문에 하나 들어왔죠. 그래서 일정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고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은, 이 때는 어떻다.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실효의 문제가 발생되게 된 데서, 숫자 물어보는 문제. 이게 27회 때 도시군 기본계획 파트에서 그게 쟁점이 한번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것까지 같이 확인을 해주고, 숫자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굳이 문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다음날 베스트 나 틀리게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은 부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33페이지에 가서 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과 재량적 지정 대상지역, 뭐 도배하는 문제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외워야 될 거, 자,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으로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이런 게 있었고요. 나머지 다 재량적 지정 대상지역.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정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 앞에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있으면 오른편, 없으면 틀린 표현. 한편 지정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최소한 뭐만 없으면 된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된다 해서, 뭐 말은 쉬운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 한반 정도가 이 얘기를 가지고 답을 뽑고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뒤쪽 보시는 것들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34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 자, 26개 뜨던가요? 기준. 해서 우리 이제 공법이 기준 많이 나오는데, 무조건 기준은 국토
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게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 관련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 기권해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요 얘기하고요. 세트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표현들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 축은 뭐가 된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거. 요걸 이제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게 좀 이따 이제 지구 단위로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 제한, 높이 제한 이런 표현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은 크게 네 가지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 제한 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 그 밖에 행위제한이라고 그래서 자 토지가 있으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논하고 있지만 토지가 있으면 항상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 토지 위를 보게 되면 자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제가 돼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자그 위에 혹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소위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가 충돌했을 때 그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예제 가지고 봤었죠. 그래서 목욕장을 불허하고 있는 자더 이상 갈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목욕장을 불허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지구 단위 계획이 용도 지역보다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목욕장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해서 20회 때좀 어렵게 사례형으로 구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위 제한의 완화라고 해서 총 9개 정도까지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외울 수 없고요. 기본이 뭐냐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높이 제한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것이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뭐다 외울 수는 없고요. 하여튼 기본적인 축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외 최근에 이제 문제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은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얼마까지 완화 적용을 할수 있는가라고 하는 숫자 물어보는 문제가 연속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자, 출제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에서 공식을 줘도 거기 맞춰서 풀기가 되게 어려운 형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단위 계획에서 보통 한 문제 내외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많으면 두 문제. 그랬을 때이 건폐율 얼마까지 완화 적용, 용적률 얼마까지 완화 적용, 이건 공부가 다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심심하면 외우시면 좋은 거고, 일단은 기본적인 틀을 잡으실 것 같아요. 그 외에 오히려 이제 기억할 만한 게 지금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은 건폐율, 용적률 등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도시 지역이든 도시 외적이든 불문하고, 건폐율은 1.5배까지,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대서 최대 한도, 완화의 최대 범주, 라고 하는 거 지적해 봤었고요. 그리고 주차장 설치 기준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했을 때그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주차장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요 정도의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로 공부했던 도시공 관리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 가서 몇개 확인해 볼게요. 46페이지부터 최근 문제 5년간 문제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26번 문제인가요? 46페이지 26번 문제. 자 바로 기반 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기반 시설 세분하는 것들이 도로 있었고요, 자동차 정류장 있었고요, 광장 있었는데 실제 외운 건 도로하고 광장을 외웠습니다. 이유는 그게 쉬워서 외운 거야. 그래서 도로는 7개의 도로, 광장은 5개의 광장으로 구분한 데서 객관식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에서 지금 자동차 정류장의 종류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외우기도 힘들고 그랬을 때쓱 보면은 자 5번에 교통 광장 나와 있죠. 그럼 최소한 이 교통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정류장의 종류는 될 수가 없다. 해서 항상 객관식 문제 접근하실 때이 자동차 정류장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처음 외우는 게 핵심이 아니라 결국은 그세 개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거,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아는 건 확실하게, 모르는 건 과감하게 몇 개라도 정확히 외우셔야 돼. 그래서 도로도 외우고 광장도 외우고 자동차 정류장도 외우고 이런 머리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문제야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것은 자동차 정류장의 종류가 뭐가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티가 난다고.
대놓고 문제를 준다고요. 그래서 자, 26번 문제 답은 5번이고요. 27번 문제. 자,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그래요. 지금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는데, 우리가 기반시설의 종류 55종을 총 7가지로 분류한다라고 해서 마지막 외웠던 거 7번 장목 환경 기초시설 하수 폐폐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폐차장 이렇게 4가지를 외웠다고 쳤을 때 27번 문제 다른 건 모르겠고 하수도 이게 바로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환경 기초시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제시설의 종류를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환경 기초시설만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 역시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최근에 이제 이 문제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자, 기반 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외운 건 뭐예요? 하수패폐는 어떻다? 환경 기초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대서 답은 1번인가요? 폐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기초 시설에서 지금 이제 세 문제를 보셨는데 특히 이제 27번, 28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기초시설 제일 뒤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수험 출제위원들이 답을 뽑을 때는 그 양들이 있으면 7개면 7번째 것을 가지고 쟁점을 삼는다고요. 나머지 뭐가 어디에 속하고 이런 것들을 외울 이유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힘든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딱 포인트 한두 개 찍어서 그렇게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고요. 자, 그러면 29번 문제 도시군계시설 관련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잘못 답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1번 지문 보니까 앞에 보지 마요. 모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다 틀렸어요. 자, 뭔 소리야? 우리 법조문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기반시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는데 다 틀렸다니까요. 자, 종류가 200개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패턴에 관한 문제로 해결하실 것. 1번은 하여튼 간에 일반 수험생 중에서는 멘붕 오는 질문. 2번 질문이요. 자, 엄청 기네요. 자,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외워야 되는 거죠. 계속 반복해 나오니까. 자, 세 가지 조건입니다. 10년경과 3위시행 지목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매수청구권 인정이 되게 된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실시계획 인계가 이루어지면 이때는 어떻다? 매수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이 문제 사실은 수험생 입장에서 제일 자신 있게 풀어내야 될 지문은 2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2번 지문에 실시계획 인가가 있고 이런 표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어떻다? 매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2번 틀렸고요. 3번 이게 이제 답이 되나요? 이게 답이 될 텐데, 아, 이거 이제 보지 않게 하고 4번 질문 가볼까요? 자, 요거 이미 한번 쟁점 삼았던 건데,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은 군이 현전 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도지사와 군수 간의 어떤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행자부 장관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해서 좀 특이한 걸 갖고 답을 뽑았어요. 이게 옳은 표현이고, 자, 앞에서 우리 이제 비용 부담 얘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사업 시행자. 행정청의 경우 50%까지 보조를 받고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애들한테 손을 내밀 수가 있다. 한편 비행정청의 시행자는 3분의 1까지 보조를 받고 대신 손을 내밀 수가 없다. 해서 이 4번 지문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손을 내밀게 되는데 지자체 간에 다툼이 생겼다고 서로 얘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지자체 간의 다툼에 대해서는 누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해서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건 보지 마요. 해서 지금 이제 답 외우시기도 되게 벅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개 지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이 오른편 답이 1번에서 잘못 표시가 되어 있고요. 3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관련해서 옳은 것은 자 1번 지문 맨날 나오지만 답이 안 되는 지문 자 1번 지문 뒤를 보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만 쭉 하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옳은 걸 고르실 때 항상 틀리게 내는 지문의 전형이고요. 2번 지문 이건 알아야 되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있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상은 지목이 대인토지 한정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두 가지죠. 10년경과 사업미행 지목되는 요건을 갖췄을 때 논의가 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시객 인가가 있으면 매수 청구를 할수 없다 이 얘기하고요. 또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가 인정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렸고요. 3번 지문, 자 용도적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제한에 대해서는 도시군객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틀린 표현. 자 우리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학교를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는 도시군객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증축할 때그 토지에 따른 건폐, 토지에 있는 용도 지역 등에 따른 건폐를 규제 적용받지 않는다. 해서 자 용도 지역 안에서의 각종 규제는 도시군객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이 재밌죠. 뒤에 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오른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자, 요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했던 건 저런 거 있었죠. 지구 단위계 관련해서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많이 접했는데 얘는 좀 특이하게 도시군객 시설도 일정한 경우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그게 어떤 경우냐? 이건 전혀 따져물을 수 없어요. 그냥 외울 게 뭐라고요? 생략할 수 있다. 오른편 이렇게 묶어 가셔야 돼. 이게 이제 대단히 어려운 파트니까 흘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오른편, 5번 없다 해서 틀린 편이야. 해서 시험 지문에 없다는 거의 한85% 이상의 틀린 편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30번 문제 정답은요. 4번 좀 역시 특이한 개념이고, 그다음에 31번 문제. 사실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 전형이고 감으로 찍는 거야. 해서 다음에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나열된 것들을 다소의 기반 시설로 전제를 하고 있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자, 요거 개념 이렇게 가야 되죠. 지금 우리 법조문에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기반 시설만 나열을 주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요는 그런 거죠. 자, 이게 쭉 나열돼 있는 기반 시설 중에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 민간인들이 돈 되니까 알아서 잘 설치하게 될 것에 대해서는 어떻다? 굳이 이반 결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일반인이 설치하지 않는 그런 시설을 어떻게 하나? 반드시 관리객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고요. 그래서 변전소가요. 변전소에 대해서 일반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반 결정 과정 거쳐서 버려야 될 문제예요. 사실 처음 그 당시 문제 나왔을 때는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자, 32번 문제 가볼까요? 자, 도시군객 시설사 관련해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가실 때 습관적으로 신경 쓰실 게이 도시군객 시설사업이든 뭐든 간에 지문 너무 길면요. 가능하면 넘기셔야 돼. 읽는 순서를 짧은 지문 위주로 읽어 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긴 것들은 봐서 모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정신 말짱할 때 짧은 지문 위주로 먼저 쓱 보시고 나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자 틀린 걸 고르시니까 없다 있는가 없는가 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니까 없다는 나와 있네요. 그렇다 치고 1번은 없고, 자, 1번 지문, 요 나중에 지금 볼거 아니고요. 2번, 도지사, 자, 아까 마지막,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도시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 기본적으로 시장군수인데,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도 어떻다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고 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셨고, 3번 지문,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네, 좋은 지문이고요. 근데 이건 이제 항상 답이 안 되죠. 분할에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가장 간단한 지문 항상 답이 안 돼요. 쉬워서. 그다음에 4번 지문 없다는데 오른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자, 도시군객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등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 얘기 하나 하고요. 이 도시군객 시설 관련해서요. 어떤 토지가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로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토지가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팔아먹을 수 없다 팔아먹어 버리면 나중에 수용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각할 수 없고요. 매각했을 때 그건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답은 5번이죠. 23회 때도 이미 답이 됐던 주제이고 이 문제가 23회 때 문제네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뒤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틀린 표현. 27회 때도 똑같은 문제를 답을 뽑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문 5개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공법을 공부하실 때 그렇게 가게 되면 답이 안 나오고 일단은 포인트.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아무런 요건 없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자, 틀린 것을 고르쇼라고 해서 자, 1번 지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 시설사업에 해당한다. 자, 일단 오른편인데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 미쳐버릴 문제예요. 이게 하천이 뭐니 구체적인 항목을 끌고 나오면은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업은 그건 뭐가 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 일단 오른편인데 유보하시고요. 2번 지문 답됐나요? 자, 24회 때 나왔던 문제랑 똑같이 뽑았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지막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틀렸죠? 그래서 23회 때 문제나 27회 때 문제나 답은 똑같아요. 그래서 답을 외우셔야 돼. 그래서 지금 비행정적인 시행자의 경우에는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걸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문제 나왔으면 이제 다음에 다시 되면 많이 어려워졌을 때 지방공사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나오겠죠. 그래서 토지공사든 지방공사든 지방공단이든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었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지문, 자, 사업 시행자 수용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쟁점은 수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문제를 삼을 게 뭐냐면. 수용할 수 있다가 나오게 되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실시 계획의 고시 이렇게 들어가야겠고요. 4번 지문 모르겠고요. 5번 지문 자 20년이 된 날의 다음 날그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실효에 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회 때 나왔던 문제인 33번 문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번 지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지문 뭐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정도. 요 이제 이 정도가 매번 내는 지문이고 그중에서 1번하고 4번은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감도 안 잡히는 그런 지문들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이거 1번하고 4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뭐 새기면 좋겠지만은 최소한 나머지 세 개의 지문이 자유자재로 구사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개만 알아서 다풀때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뭐 모의고사를 보든 뭘 하든 간에 답 고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답 고르는 훈련. 내용이 왜 틀리고 왜 맞고를 따져묻는 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34번 문제 가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관련해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해서 여기 이제 사실은 22회 때 문제를 지금 문제 법이 개정되면서 제가 대체해서 가져왔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1번 자 지방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해서 비행정청도 다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그 예로서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이 문제가 되는데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에 있어서는 이 친구들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요. 2번 지문. 자, 보니까 조건부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거 오른편이고요. 자, 인가가 됐든 허가가 됐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법조문은 항상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쟁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 분할사하여 실시계획 작성해서 앞에서 우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실시계획도 분할해서 작성을 할수 있다. 큰 쟁점 안 돼요. 자, 답이 4번이 되나요? 우리가 행정심판 관련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쟁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2회 때 나왔던 문제 4번 쯤은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그 사업 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해서 행정심판 제기 틀렸다고 피청구인은 누구한테 제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라고요. 해서 이때는 바로 그 사람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준 지정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해서 바로 다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요 정도고요. 5번 지문 겁나 길죠. 제일 뒤를 봐요. 일시 사용하는 거 끊어가셔야 된다고 수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수용 관련해서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실시 계획에 고시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오른편 그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34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봤었고요. 자, 35번 문제. 자, 갑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군객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옳은 것은 읽지 마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답을 딱 떠올리셔야 돼. 자, 갑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다. 비행정청이다. 관련한 쟁점들 정리해 볼까요? 자, 비행정청 중에서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아무런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행정청과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비용 부담이다. 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 3분의 1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대신 누구한테 손 내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뭐이 정도가 끝이에요. 그래서 1번 지문인가요? 국가 지자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 비용의 3분의 1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용을 보조 이용자할 수 있다. 답이 1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토픽들이 뜨게 되면 이런 문제 되게 특히 도시군객 시설 사업 파트가 아주 어려운 파트예요. 문제 풀때 양들이 많아서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딱 뜨게 되면 쟁점을 떠올리셔야 된다고. 이 객관식은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나머지 지문들을 그냥 하염없이 읽고 있으면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책을 방금 봐도 무슨 소리인지 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 1번. 나머지 볼 필요 없어. 다 틀린 거야. 왜? 1번이 맞으니까. 그래서 왜 2번이 왜 틀렸고, 3번이 왜 틀렸고, 4번이 왜 틀렸고, 이런 거 연구하실 시간도 없고 보실 이유도 없습니다. 자, 공법은 비우셔야 돼. 60점 맞으면 된다고 다들 하십니다. 그러면 과감히 다 던지셔야 돼. 그래도 양이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교 자체를 할수 없을 만큼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다 쳐내고 몇 가지 줄기만 가지고 시험장 가서 문제를 찍어내는 거지. 절대로 1번이 왜 틀렸고 2번이 왜 틀렸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전혀 뭐 3년 4년에도 40점 50점 넘기는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보통 학원가에서 공법에 대해서는 뭐 40점 50점을 목표로 공부해요. 그래서 엄청 뭐 중요한 것처럼 그뭐안 하느냐 죽기 살기로 한다고. 아까 우리 기반세례 종류 이런 것들 설명 드렸는데, 되지도 않는 머리 가지고 그 7개를 다 분류해서 쳐 외우려고 그러고, 자동차 정류장 외우고 도로는 무엇이 있고 줄줄줄 외우려고 그러고, 정신병자들이죠. 그게 1년 2년 사이에 그걸 외울 수가 없어. 학원 강사 제가 한 1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다못 외웠어 그거를. 그러면은 뭐죠, 자기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학번 가든 뭐 선생님들이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아주 겁나 무식하게 쳐들 외우죠. 그래서 하여튼 머리 막 나쁘면 수석이 겁나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 딱 기준점 몇 개만 딱 잡고 있으면 포장을 어떻게 하든 간에 답이 다 풀려요. 답이 다 풀리고, 그 답을 출제위원들의 입장에 항상 생각해야 돼요. 기승전결에서 항상 결 파트에서 주로 답을 구성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제한된 시간,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결이라도 외우셔야 되고, 그렇게도 1년이 무지하게 짧습니다. 그 정도까지. 36번 문제, 이거 찍으라는 문제고요. 37번 문제 역시 최근에 나왔던 두 문제. 나중에 이제 좀 내공이 쌓이면 그때 가서 한번 풀어볼 테고, 이건 어차피 찍어서 골라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38번 문제, 실효 얘기에 관한 부분. 이것도 23회 때 문제인데 지금 안 보겠고요. 자, 39번 문제, 매수청구. 40번 문제, 매수청구. 41번 문제, 매수청구에서 최근 5년 동안 세 문제 구성이 됐네요. 자, 물론 이 회차에 나오지 않았을 때도 항상 지문에 그 있었잖아요. 10년 경과 사업 미신 지목 때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실시객 인가가 있으면 매수청구를 할수 없다. 또는 자,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구성이 된다고. 답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이 매수 청구 제도. 이미 5년간 문제 할때두개 지문 보셨고, 자, 세 문제는 직접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문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번 문제, 매수 청구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지목 대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 자, 3년 내 매수해야 된다 해서 틀렸죠. 2년 이내 매수를 해야 된다 해서, 얘는 워낙 출제가 많기 때문에 숫자까지 깨알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이요.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 원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객시설채권을 발행해서 그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오른편 3번 질문이요. 도시군객시설채권의 상환기간 10년 이내고 자산상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4번 질문.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우회에 대해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제1종 근생,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허가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오른편 4번 해당 도시군객 시설 사업 시행에 있어서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자 이거죠. 일반적으로 이반 결정했던 자가 바로 사업 시행자가 되고 그 사람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찌 됐든 간에 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설령 비행정청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매수 청구를 하게 된다. 자 지금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는데 사업이 10년 경과도록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지목이 됐다. 그러면 문제 원흉은 바로 사업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40번 문제예요. 자, 지금 국토계획법상 매수 의무자인 지자체가 매수 청구를 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매수할 때그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집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 대금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매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에도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의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싫다고 해도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째는요. 자, 상환 기간 10년 이내다. 쟁점 안 되고 3번 몰라도 돼요. 자, 하나 정도 지문은 비워두셔야 돼. 이게 제일 지저분하니까. 4번 지문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매수 대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거 틀렸단 말이지. 3천만 원을 초과할 때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군계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5번 지문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내 매수를 해라. 이 지문이 그 위에 가서 26회 때 1번 지문 3년에서 또 틀리게 구성을 합니다. 해서 하여튼 계속해서 보셨고 여기서는 이제 3번 지문 매수 가격에 관한 부분은 버리십시다. 너무 길기 때문에 외우기 어려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되는데 여기가 틀리게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요건 비우십시다. 그 다음에 41번 문제. 자, 그동안 문제가 거의 대부분 묶어서 구성을 했어요. 주로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를 상정을 했었는데 이제 27회 때 문제 약간 문제를 틀어놨어요. 해서 갑 소유의 토지는 A 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고 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해서 도시군계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부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지목대라는 요건을 충족을 했을 테고 문제는 이때 사업 시행자가 누구로 정해져 있다? 토지주택공사로 정해져 있다. 이게 논의 대상. 그래서 기존 문제와 다르게 27회 때 문제의 경우에는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떻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해서 이게 26회 때 5번 지문 그 위에 몇 번이야? 39번 문제 5번 지문을 보게 되면은 자,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매수 청구를 할수 있다. 요 주제를 가지고 27회 때 문제가 약간 이제 응용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부터 가볼까요? 자, 이 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바로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는 누구라고 됐으니까 토지주택공사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주공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2번 질문이요. 자, 갑이 매수 청구를 할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항상 나오는 거죠.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만약에 매수 청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토지 그리고 건축물도 포함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3번 지문 갑이 원하는 경우 자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계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이게 함정이었었죠. 약간 자 왜냐면 우리가 비업무용 토지로서 자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치 않아도 강제로 채권 보상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원하는 경우 역시 채권 보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사업청 매수 의무자가 누구야? 토지주택공사, 즉 지자체가 아닙니다. 이 도시군계시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채, 지방채 해서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 한정해서 어떻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4번 지문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 매수업을 결정해서 갑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광역시장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실제 시험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3번, 4번 싸움을 붙였던 그런 케이스에서 자, 이 문제의 논의 쟁점, 뭐 답은 이제 5번 지문도 가볼까요? 우리가 매수 거부 결정 등이 있으면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제1종 근생시설, 3층, 그다음에 공작물에 설치 등 허가를 할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틀린 거라고요. 다세대주택은 뭐가 됩니까? 공동주택의 일종에서 공동주택은 허가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자, 이제부터 42번부터 지구 단위 계획구역 관련한 문제 나오는데 일단은 풀수 있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간단해요. 지정해야 한다든지 할수 있다는지를 가지고 아예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1번 질문 가볼까요? 뒤에 지정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죠.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틀린 거야. 없다면 틀렸다고 그랬어. 아까 없다 중에 맞는 케이스, 특이한 케이스고요. 없다는 다 틀렸어. 만약에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집은 오른편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없으니까 오른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이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관리 계획에 의해 될 것이고,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 그러하다는 데서 항상 똑같은 거죠.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고요.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도 관리 계획,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도 관리 계획, 기반 시설의 설치 장비 개량도 관리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각각 어떻다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해서 틀린 표현 답은 아니고요. 3번 지정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 앞에 뭐 없으면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없으니까 이 표현은 어떻다? 옳은 표현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인데 답은 되게 쉽게 맞출 수 있었고요. 시킨 대로 하게 되면 4번 지문의 경우 뒤에 지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지정해야 한다는 표현 앞에는 뭐 있어야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있어야 좋다. 옳은 표현 해서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지문은 어떻다? 틀린 표현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5번 지문 자 아직 주요 쟁점 안 나오는데 아까 우리 강조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이런저런 이유로 1.5배까지 완화 적용, 용적률은 최대 얼마까지? 2배까지 완화 적용. 아직은 쟁점이 안 됐는데 과거 문제를 분석하면 최근의 문제를 분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새롭게 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1.5배, 용적률은 최대 얼마까지? 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요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셨고요. 그다음에 해서 아까 우리 해야 한다 할수 있다 가지고 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43번 문제 지구 단위 계획 틀린 것은 자 1번 좀 맨날 던져주는 거지 맞든 틀리든 맨날 나오는 거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다만 각종 절차로 어떻게 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요런 것들이 하나의 논의 포인트. 2번 지문 뒤에가 봐야 돼 지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뭐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자, 이 지정해야 한다라는 표현 앞에 뭐가 없어? 정택 10년도 시공록 30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답은 이렇게 쉽게 뽑힌다니까요. 그 앞에 문제든 그 뒤에 문제든. 자, 나머지 항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떠나서 답을 뽑는 건 되게 간단해요. 지정해야 한다냐, 할수 있다냐. 이것만 갖고 딱 하나의 공식으로 거의 두 문제가 벌써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2번이 틀렸죠. 3번 지문 지정될 수 있다라는 표현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앞에 뭐 없으면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없으면 어떻다? 옳은 표현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4번 지문 자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5번 지문이요. 모르겠네요. 자 근데 뒤에 보니까 지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그래서 택지 개발 사업 10년 하기 때문에 옳은 표현에서 결과적으로 5번도 오른편.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하고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을 따져보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고 제일 힘듭니다. 근데 애초에 외우실 때 의무하고 재량을 정확히 구분을 하고 있고 절대 앞을 읽으면은 얘기에 빠져들어서 놓치고요. 뒤만 보시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지 할수 있다는지를 가지고 분석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정도 44번 문제.
지구단위 계획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 없다 있나 볼까요? 없다 없네. 자 1번째부터 가볼까요?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 뒤에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관리계획은 행정정의 2번을 합니다. 근데 이 관리계획 중에서 마을 전체 이익과 관련돼 있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리고 지구단위계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것이 산업 유통 개발 재정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오른편 되겠고요. 2번 질문이요. 자 마지막에 지정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그럼 지정될 수 있다는 표현 앞에는 뭐만 없으면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없으면 어떻다? 이 표현도 오른편. 3번 질문요.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결정한다라고 돼 있죠. 해서 이것도 오른편. 자, 우리 앞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주로 누구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근데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직접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답은 몇 번이었어? 보니까 4번 질문인가요? 이게 틀렸구나. 수립 기준.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시도지사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틀린 편에서 하여튼 답 아주 쉽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5번. 자, 지정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오른편. 즉, 우리가 소위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 등 너무너무 양이 방대합니다. 손도 댈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의무 하나만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은 지문들 다 풀릴 수 있어요. 그 정도 봐두시고요. 45번, 46번은 지금 안볼 거예요. 이 문제가 소위 이제 아주 엿먹으란 문제야. 그래서 기부채납하면 건표를 얼마까지 완화 적용을 하는가?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얼마까지 완화 적용을 하는가? 비우셔야 돼. 이걸 보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게임 끝납니다. 해서 야 이럴 시간에 차라리 계속 전체 그림 생각해야 돼. 지구 단위가 뭘 원할 수 있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그리고 또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비슷한 문제 유형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 기권해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세트 건축물의 용도장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정도 47번 문제 자, 답이 역시 또 잘못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거기 숫자는 100이라고 해서 100%까지 완화 적용한다 해서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예 주차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해설은 맞게 되는데 답이 잘못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47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관리계획 관련한 부분을 복습을 좀 해봤고요. 자, 지금 이제 개발 행위 허가 가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료 5페이지인가요?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좀 이따 광역도시계획 여기서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